지난 2012년 미국 유명 자동차 매체 잘롬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차장이란 타이틀 아래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거대한 항공모함에 실린 자동차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용도로 이렇게 수백 대의 자동차들이 그 비싼 항공모함에 실려 이동되고 있었을까요? 다음은 항공모함을 5조 원짜리 주차장으로 만드는 이 해군의 클래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니미츠 급항공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으로 지난 2001년에 진수되어 현재 미국 제7함대 소속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가까운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는 2012년 1월에 전체적인 정비와 보수 공사를 받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샌디에고에서 북쪽으로 1930km 떨어진 워싱턴주의 키티섭 해군기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당시 총 2억 1800만 달러 약 2450억 원을 유지 보수 비용으로 책정했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신기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 미 해군은 꽤 자주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대원들의 자동차들을 이동시켜 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인데 실제로 2000km에 가까운 육로로 일일이 수백 대의 자동차들을 옮기는 것보다 항모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해 해군에서는 이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참고로 니미츠 급항모는 EEC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를 4대 배치할 수 있는데 이 호크아이는 19,500kg의 무게가 나갑니다. 이번 대이동을 위해서 레이건호는 총 300대의 승용차를 싣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핵추진 항공모함은 건조하는데 45억 달러 약 5조 원가 들어갔죠. 갑판 면적이 축구장 3개 크기를 웃도는 이 항모가 실제 주차장이라면 가격은 분명 세계 최고였을 것입니다. USS 로널드 레이건 항모는 지난달 31일 USS 칼빈슨과 함께 북한과 인접한 동해상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